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채무에게 소녀의 인사입니다.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연말전선 5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은 배우자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둬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그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총 금액 500만 원 이하인 자의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 금액이 동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이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금액과 퇴직 소득 금액이 합계액이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이때는 배우자가 퇴직 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나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제 또한 취약자 아동인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에 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 전이나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취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인 결제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자인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요. 이때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사용자 각자 그 기준으로 이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도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네,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계속 불입하면서 그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 또는 15% 과표구간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때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진 연도분 불입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기타 소득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법률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분류해서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 근로자가 이제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그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불입액과 연 1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12%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이어야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불입액과 연 100만원을 이제 한도로 해서 조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5%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대신 납입해준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이제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당해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그 해당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그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때는 보험료 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서 이제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사항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남편인 제가 지급한 경우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일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사항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나요? 우리가 세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태아는 이제 아직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Q&A로 알아본 연말정산 오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